돌잔치 가서 받아온 떡이에요. 그래, 떡이면 어떻고 국수면 어떠냐. 자, 먹자. 예, 어머니. 어머니 받으세요. 아 참, 저 아까 그 승훈이 사귄다는 아가씨 너 만나 봤냐? 소문 들으니까 뭐 인사하러 오늘 온다고 하던데. 예? 아 예, 저 잘 아는 사이긴 한데요. 동서 후배야? 뭐 하는 여잔데? 아니 저기,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순 없고요. 제가 아니래도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 어머나, 저 승훈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옆에 여자도 탄 것 같아요. 그 여잔가 봐요, 언니. 그러네. 아잉, 잘해라. 뭐라고? 아잉? 나이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 에어컨 고장 나서 좀 더웠지? 아잉 고향은 훨씬 더 더워. 아 맞다, 그렇지. 어서 가자. 아버지 어머니 기다리고 계실 거야. 가자. 아니 시댁 어른들 분한테 인사 오는 여자 옷차림이 왜 저려? 중국 옷도 아니고 가봤자 아, 저 옷이 저거 은사라 옷이더라.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아잉이도 같이 왔어요. 아유 아잉 씨, 아잉 씨는 말할 필요 없다니까. 저 오늘은 알지?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만 있어봐라. 집에 아무도 안 계신가 본데? 아 맞다. 그러니까 지금 화원에 계신가 보다. 아 이제 아잉이 숨 좀 쉴게. 나 쫄았어. 아유 쫄다니. 아 그런 말은 처음부터 배우지 말래니까. 저 아잉 씨, 여기가 안방이고 저쪽이 외삼촌 방. 내 방은 2층이야. 내가 구경시켜줄게. 아 맞다 맞다. 아 그래도 그 뭐 시원한 거라도 마셔야지. 저 양 씨, 내가 냉커피 타줄게. 알지? 아유 참 어머니도. 아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 일이 바쁘셨나 봐. 저 아잉 씨 여기 앉아 있어요. 예? 보자. 얼음이 있나? 와, 얼음이 여기 있고. 가자. 아니 아잉,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그만둬. 왜 설거지를 해? 아잉은 손님이야, 손님. 오빠, 괜찮아. 베트남 여자들 사랑하는 남자한테 잘해줘. 아잉이 오빠 사랑하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좋아. 아니, 뭐라고? 아잉이? 아잉이 아잉이 아잉이. 아니 도대체 그 혼자서 뭐라고 그렇게 쭝얼거리는 거요? 아잉이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아잉이 아잉이 아잉이. 아니 뭐 하는 거요? 언제까지 이렇게 모기술을 앵앵 낼 거요? 아니요, 승훈이 총각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뭔가 이상해요. 옷차림부터가 그렇고요. 아이고, 맞다. 아이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걸. 맞아. 월남이요. 베트남이요, 베트남. 응? 아예 갑자기 그 무슨 소리요? 베트남이라니? 얼케나 저분이 예방접종 마취를 간다 깜빡하고 잠을 준비를 못했네. 아 이렇게 집에 가서 먹는 것도 좋죠, 장모님. 그나저나 이 녀석은 언제 오려나 모르겠어. 전화도 없고 말이야. 어이구, 당신을 보고 있자니까 제가 다 조바심이 나네요. 여보, 이제 웬만하면 당신도 창성해요. 승훈이 녀석도 나이가 있고 아니 말이야. 아니, 솔직히 저희들만 좋으면 저야 반대할 이유가 없죠. 국신 사람은 없지. 그래. 그래. 뭐 어떤 걸 할까? 아니 누구신 말이야? 벌써 천안댁 들어왔어? 아니에요. 여기 저 승훈이 신발도 있잖아요. 어머나. 벌써 왔나 봐요. 아, 왔어. 어머. 있잖아. 어? 수학여행 갔을 때 이거. 어? 승훈아.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아니, 어머니. 자, 이제 들어오세요. 아이고, 예. 승훈아, 저 미안하다.
아가씨, 저 많이 놀랬죠? 아이고, 저. 괜찮아, 어머니. 어머니? 아이, 참, 어머니. 아, 설거지는 미리 해놓으셔야죠. 설거지? 승훈아, 인사는 여기서 할 셈이야? 아, 저, 장인은 내려가서 기다리시죠. 예, 자, 예. 아, 이럴 때가 아니죠. 저, 아버지, 어머니, 저, 일단 나가시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예. 정식으로 인사할게. 권 사장님도 할게요. 예? 권 사장님? 아니, 그, 자네 둘이 벌써 알아? 저기 장인어른 저 뭐라고 말씀 좀 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호치민이라고. 베트남 호치민? 호치민에서 태어났고 하노이에서 컸어. 그리고 결혼은 한국에서 할 거야. 아이고. 그래도 그 아주 한국말 잘하는구만. 얼핏 보면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말이야. 응? 아직 완벽하기는 못해요. 처음 왔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진이 언니가 정말 많이 가르쳐줬어. 진이 언니 정말 착해. 아니 아가씨가 과손집 세댁을 어떻게 알아? 에? 아 저 사실은 저 그게요. 저 동구 차하고 같은 마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서로 저 거시기 저 이렇게 그 알게 됐다네요. 자네 좀 잠자고 있어. 베트남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온 지는 올해로 5년째인데요. 진천에만 2년 있었어요. 그 마트에서 몇 개월 근무하다가 아주 이제 그 베트남 직물 공장 그 한국 지사에 있었고요. 회사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영이도 베트남 가야 돼요. 어머나. 아 그럼 저기 작별 인사 하러 온 거야?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만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만나면서 서로에 관해 솔직하게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허락해줘. 뭐 해달라고? 결혼? 하고 계세요? 아니 저기 말이야 이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글쎄 손님이 와 계시네. 자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유 저기 엄마 우리 그만 가자고. 첫빙이 엄마 나중에 올게. 나중에 올게. 저 사랑해. 대장님. 아, 됐어. 아 이 사람아 갑자기 왜 소리를 높이는 거야?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네요. 아우 승훈아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예미 놀래키지 마. 저희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결혼하지 않으면은 아잉 씨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유 좋습니다. 벌써 하셨구나. 외숙모님 다녀왔습니다. 아유 아가씨 만나서 반가워요. 아잉 우리 외숙모님이셔 얘기했지? 나도 반가워. 오빠 외숙모 미녀세요. 어머님도 미녀시고요. 어? 외숙모님 여기 이 아가씨는요. 번서봐. 자꾸 있으라니까. 아 진작 기뜸이라도 좀 해주지 않고 이제 와서 왜 자꾸 끼어들어. 그리고 아가씨 정말 미안하지만 결혼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 어머니 못 들은 거